조금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지금 미러키를 찾아서. 제 이름은 윤지찬이고요. 나이는 47입니다. 현업 목수고요. 목수일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. 그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 목수가 보수가 좀 제법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과감하게 전업을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. 초기 투입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일을 하는 시간이 5분이 모이면은 1시간이 되고 그게 2시간, 3시간이 되는 거라서 장비만큼은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지간한 결심 아니고서는 기존에 쓰던 장비들 다 처분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처분하고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제법 미러키 공구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게 만들 만큼 뭔가 미러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골조 목수 시작해서 마감까지 모든 공정을 다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짓는 게 목조주택이라서 나무를 많이 만집니다. 그 중에서도 퓨전 한옥 스타일을 많이 해서 대들보하고 석가래를 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. 저희가 작업하는 중에 보면 대들보들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. 한 번에 타공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. 200mm에서 300mm 정도 되는 깊이를 20파이 정도 되는 두께로 타공을 하려면 장비가 힘이 좋지 않으면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. 예전에 타사 제품을 쓸 때는 과부하가 걸려서 멈춰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제가 FPT2를 가지고 작업하면서는 거의 대부분을 한 번에 다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. 석가래 사이에 타공을 할 때도 전장이 짧아져서 자세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타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도 바디가 짧아지고 힘은 좋아져서 타공하기도 편하고 자세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작업할 만큼 작아져서 괜찮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미러키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힘도 좋고 제가 5년 동안 써봤으니까 배터리 성능도 아직까지 짱짱하고 해서 작업 시간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처음 살 때 고급 장비 한번 사보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